Hi, Swift. 우리는 지금 배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로는 array죠, array. 이런 값들의 집합을 collection이라고 합니다. 코딩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라고요. 들어갈까요? 배열의 첨부하기. 빈 배열에 값을 넣는 게 목표네요. 우리 보통 빈 배열로 시작해서 값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선 재밌는 프로퍼티 하나가 나왔어요. 저기 보면 all coordinates라는 게 월드에 all possible coordinates라고 하면 모든 좌표가 배열로 넘어오네요. 오, 재밌어요. 위에 block set이라고 하는 빈 배열이 있으니 이걸 활용하면 되겠죠? 조건에 맞는 좌표들을 블록셋에 넣고 네스팅으로 for loop 두 개 써서 블록을 여섯 개 쌓아 올리면 될 것 같네요. 해봅시다. 5보다 크거나 4보다 작은 어떤 조건에 맞는 코드를 블록셋에다가 append 해주면 되죠. 엘레멘트는 코디네이트를 추가해주고 아이템은 블록이고 블록셋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블록으로 가지고 와서 for에서 i는 1부터 6까지로 해서 world에다가 플레이스를 하죠. 블럭을 플레이스 할 겁니다. 어느 좌표에? 블럭 좌표에. 쉽네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내 코드 실행. 그러면 저렇게 블럭들이 쌓여 올라갑니다. 하나하나. 좋아요. 블럭들이 쭉 올라갑니다. 조건에 맞는 위치에. 끝났어요. 근데 왜 안 끝나죠? 아, 함정이 있었네, 함정이. 컬럼이 5보다 크고 이 조건을 함정으로 만들어 놨구나. 4. or이네 또. or. end가 아니라 or은 요렇게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놓다니 깜찍하게. 훨씬 더 많은 블럭이 생기겠죠. 컬럼이 5보다 크고 로우가 4보다 작은 모든 곳에 블럭이 6개씩 쌓여 올라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엔 물을 추가하는 거네요. 땅도 추가해서 섬을 만드는 거구나. 물 추가하는 방법이 나오죠. 물을 추가하려면 먼저 기본 블럭을 제거합니다. remove all blocks 라고 해서 몇 개가 쌓여있든 그 블럭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place water 물을 추가한다. 그러면 두 개의 empty array를 만들어라. 먼저 첫 번째 변수로 뒤에 보면 아이슬랜드라든지 sea array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름도 아이슬랜드는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일단 빈 배열로 만들어주고 또 변수로 C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있는 배열, 빈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 모든 코디네이처에 대해서 내가 이건 좌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섬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물로 만들 건지 일단 섬 배열에 넣을 건지 아니면 바다 배열에 넣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코디네이트의 컬럼이 3보다 크고 엔드가 되겠죠. 코디네이트의 컬럼이 8보다 작은 3부터 8 사이는 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엔드 코디네이트의 로우가 5보다 큰 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4,4, 3,3 뭐 그 정도 크기의 섬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코디네이트의 로우가 또 10보다는 작은 이런 모든 좌표들은 아일랜드에 append를 할 겁니다. 코디네이트를. 그리고 else 나머지 모든 애들은 c에다가 저 좌표들을 append 할 겁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넣을 건지는 결정을 했죠. 자, 그러면 아일랜드는 땅 블럭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안에 있는 배열 하나하나를 저는 earth라는 이름으로 받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Earth의 경우에는 World에 Place를 해서 땅 블럭을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Earth 좌표에. 그리고 C 좌표에는 Water가 들어가겠죠. 우리 먼저 저거부터 해야 됐죠. Remove all blocks at Water. Water에 있는 모든 블럭들을 다 일단 없애고 World의 Place로 Water를 하나 만들어서 Water 좌표에다가 넣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뭐 어렵진 않았어요. 빠르게 실행. 자, 먼저 섬이 될 곳에 블럭들이 올라가고 나머지 블럭들이 하나하나 모두 다 블럭이 다 사라지면서 물로 바뀌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저 부분 안 사라지는 것만 보면 되죠, 그죠? 네, 됐어요.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remove라는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거네요. remove를 하면 어떤 아이템이 배열에서 제거되는데 그때 그 제거한 아이템을 return하거든요. return한다는 게 그 값을 한번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열에는 더 이상 없지만
배열해서 빼내서 가지고 있다가 받는 곳이 있으면 넘기고 없으면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서 리무브는 일단 배열해서 빼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그 값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주고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컬럼 전체 또는 로 전체에 접근하는 함수도 있네요. 여기다 먼저 변수로 로우 2, 두 번째 로우. 저 위에 보면 로우 1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컬럼 5도 있었고. 그래서 각각의 원하는 곳에 한줄 전체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array에서 두 번째 로우에 있는 좌표들을 다 받아와라 라고 하면 world에 dot row 2. 네, 이게 두 번째 로에 있는 값을 다 받아오는 거고요. 새로운 array, by의 new array는 coordinate. 일단 비어있는 배열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부터 12까지 12개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뭘할 거냐면, row2에 있는 좌표 하나를 받아와서 코디네이트에다가 블럭을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저 들어간 블럭은 newArray에다가 append를 하는데, 뭘 append 하냐면 row2에 방금 사용한 그 row를 removeLast를 해서 마지막 걸 빼내서 그건 newArray에다가 append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개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것들을 넣어놨던 newArray에 있는 하나하나의 좌표에 대해서, 요 이름은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위쪽 루프와 이 아래쪽 루프는 전혀 다른 루프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중복되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 코디네이트라는 이름은 화면상에서 제가 잡고 있는 이 블럭 안에서만 사용되는 이름이거든요. 요 블럭 안에서 사용되는 코디네이트와 요 블럭 안에서 사용될 코디네이트는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맨 윗칸에다가 캐릭터를 올리라는 거죠. 왜냐면 맨 위에 올려야지 중간에 캐릭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블럭이 쌓이는 중간에. 그래서 월드의 플레이스 캐릭터. 캐릭터 저렇게 그냥 추가하면 되겠죠? 코디네이트. 오케이.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최고로 빠르게. 저렇게. 네. 쌓이는데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죠. 그죠? 하나씩 하나씩이 줄어들어요. 좌표가 하나씩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빠진 좌표는 new array라고 하는 array에 들어갑니다. new array에는 저 마지막 블럭 위치가 나오는 거죠. 네,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 위치에다가 호퍼를 다 얹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특성들을 좀 배웠는데요. 어렵진 않지만 양이 좀 많네요. 자, 그래도 이제 코딩 배우기 2의 끝이 보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코딩 배우기 2까지 끝을 내고 이제 더 재밌는 다른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고요. Keep going, sweet high!